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나중에 양산품을 받으시는 분들이 즐겁거든요. 초반에 네. 컨셉을 받을 때 이게 없었어요. 와, 전매기는 보지 않으니까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죽을 네, 사주도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엄청나게 스페셜한 분을 모시고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언맨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실피드 팀의 팀장을 맡고 있고 아이언맨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닉네임 피아 쓰고 있고 이름은 김영신입니다. 아, 우리 피아님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핫토이 팬들, 이 로봇을 좋아하는 네. 지금 팬들은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제가 피아님을 이상호 TV에 모셨습니다. 섭외력 쩔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우리 피아님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조금 해주세요. 뭐 어떤 것도 하시는지. 보신 분들 좀 계실 텐데 라디오스타 이런 데서 김구라 씨랑 케이윈 씨랑 막 나와서 싸우고 이랬던 제품들이 있어요. 에그어택이라고 예전에 에그어택, 키즈네이션 뭐 이런 조그만 아이언맨 붐이 한번 일 때가 있었어요. 저 그 세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처음에 디자인을 해서 해외 쪽 파트너들이랑 어떻게 좀 조인이 돼갖고 네. 그거를 발매를 하게 됐고 뮤지엄 W의 건담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큰 거. 네, 몇 네. 억짜리 한다는 거 그거. 몇 억은 아니고요. 저한테 떠날 때는 그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그 금액이래요. 48:1짜리 50cm 넘는 건담 시리즈도 제가 다 작업을 했고요. 사이드쇼에서도 C3PO 12인치 그거랑 좀 몇 가지 좀 같이 했었고 네. 지금 한 6년째 핫토이에서 주력 아이언맨을 위주로 많이 디자인을 하고 있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핫토이 아이언맨들 이렇게 메카닉 설계를 담당을 하시는 협업을 네. 하시는 피아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아요. 마크 85 리뷰는 에피타이저에 불과하고 핫토이 아이언맨의 비화들 궁금했던 부분들 또 다 해소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사실 네. 지금 국내에서 많이들 다 받아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꼴찌예요 지금. 영광스럽게 또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요. 저도 영광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실물을 지금 보신 적 있습니까? 실물은 양산 실물은 처음 보죠. 양산은 또 안 보셨다고 합니다. 네. 같이 한번 열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저도 약간 설레고 있습니다. 양산 또 잘 나와야 될 텐데. 네. 페퍼포츠 레스큐 네. 스트 했을 때 메탈릭 블루, 뭐 메탈릭 퍼플이었다면 이 친구는 좀 메탈릭 레드, 네, 아이언맨의 고유 색깔을 하고 있고 네, 이쪽으로 열린다라는 거 당연히 아크릴 턱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빨리 열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마크 49 다이캐스트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너무 가볍던데요. 자, 실물 한번 볼게요. 네. 아, 무거워. 그래. 아이언맨은 이래야지. 굉장히 묵직합니다. 한번 들어보 주시죠. 와. 와. 이거 들었을 때 이 소리가. 마크 7도 그렇고 6도 그랬고 사실 5, 뭐 46, 47 다 들었을 때 이 묵직함은 항상 적응이 안 돼요.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왜 감탄을 할 수밖에 없냐면 네. 저는 이거를 제가 이제 소장을 해도 개봉을 안 하고 그냥 보관을 하거든요. 아, 왜요? 충분히 봤으니까. 너무 많이 맞으니까. 정말 궁금하면 이상훈 TV 같은 데 들어와서 리뷰 보면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네. 저는 나중에 저만의 공간에다가 진열을 하려고 그냥 저는 아예 개봉도 안 하고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쌓기 시작해가지고 실물 보면은 제가 설계에 참여했어도 약간의 감동이랄까요? 그렇죠. 조금 밀려오고 멋있네요 진짜. 네, 원래 그 로봇은 제일 멋있게 하죠. 아, 근데 진짜 멋있어요. 언제였지? 2000 몇 년으로 타임 트래블 하잖아요. 뉴욕으로. 2012년인가? 2012년? 12년인가? 11년인가? 2010X년. 확실히 허벅지, 가슴 더 우람한 느낌은 있고요. 나노스트기 때문에 곡선들이 많이 들어간 느낌이 있습니다. 팔뚝 자체나 이런 허벅지, 가슴에도 조금 더 곡선이 많고 조금 더 근육이 큰 느낌입니다. 곡선이 많이 들어가면 이런 플랩들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의 장갑들, 열리는 것들, 가동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옆구리에 이런 부분들 다 열려서 이중으로 움직여주고 빼주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칸, 두 칸 이렇게 들어가고요. 가슴 파츠도 이렇게 열었을 때 나노 입자 느낌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자체도 지금 이런 부분들 46처럼 다 켜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라이트 켜는 모습도 보여드리고요. 자, 이렇게 관절들이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더 구부릴 수 있게 이런 설계들은 아이언맨의 시그니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리도 이런 기믹들은 똑같이 가동 범위를 열려준 게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열려서 들어가게 앞부분도 이렇게 위로 들려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팔 앞꿈치 올렸다가 내려주고 덮개 덮개고 여기 덮개도 내려가고 여기 더 덮개도 닫히고 이렇게 훌륭합니다. 마크 46과 비교했을 때는 앞가슴 파츠가 먹선들이 없어지면서 조금 더 커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마크 46은 그래도 좀 더 기계적인 느낌. 어깨 장갑 파츠도 옆에서 봤을 때 헬스를 많이 한 느낌이죠. 허벅지도 앞에서 봤을 때 볼륨감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 역시나 리퍼서 발사할 수 있는 손 한 쌍 그리고 전지가동선 한 쌍 주먹진선 한 쌍 이제 아이언맨은 이렇게 세 쌍을 넣어주더라고요. 그죠. 마지막 엔딩 장면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아이언맨 나노건슬레 손. 요거는 혹시나 뭐 이렇게 만드는데 크게 어려움 없으셨어요? 아, 이 손 부분은 제가 하지 않고 저는 이제 메인바디 위주로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자료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영화 제작하는 중간에도 세부 디테일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또 이제 재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맞아요. 저랑 협업하는 이제 매니저랑 내가 그럼 이거에 집중할게, 너가 이거를 좀 만들어 다오. 그래서 이 친구가 무기류랑 건틀렛 부분 맡았고 저는 딱 여기만 계속 집중했어요. 처음에 했던 디자인이랑 약간 틀려요. 컨셉으로 이렇게 정해준 거라 CG 작업하면서 좀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바뀌어요. 대표적으로 토르 스톤브레이커도 처음엔 좀 작았대요. 나중에 CG 작업으로 많이 키워가지고 이번에 뚱토르 발매되는 걸 보니까 스톤브레이커가 이제 원래 크기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이런 액세서리 파츠들은 이런 식으로 탈부착되게 요거는 이제 마크 50대부터 이런 기믹들이 좀 들어가기 시작했고 마크 42, 43도 자석처럼 빠지긴 하는데 그건 이제 뭐 탈부착의 느낌이라기보다는 파츠 교환을 위해서 이렇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나노 건틀렛 수트 전지가동선으로 되어 있고요. 마크 50처럼 접지가 되면서 라이트가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여기를 그냥 툭 가볍게 위쪽을 잡아주고 툭 빼주면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 접지되는 부분들 딱 꽂아주기만 하면 라이트도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마크 50 시스템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다. 항상 쓰던 게 계속 쓰여진다기보다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특수 무기라든가 특수 파츠가 비슷해 보이는데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사용됐던 것들 중에 가장 합리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그대로 써도 되느냐, 여기서 이거를 발전을 시켜야 되느냐, 적절한 거를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허벅지 쪽에 라이트를 키면 딸랑 불이 하나만 들어옵니다. 요 부분 만 들어와요. 팔꿈치 뒤쪽에서 불을 켜면 역시나 리펄서 두 개만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에 하나씩밖에 못 켜요. 그래서 수고 대비 가성비는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대신에 몸통을 켰을 때는 뒤쪽에도 4개, 앞쪽에는 무려 7개가 들어옵니다. 팔을 한번 바꿔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색깔이 막 보이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해요. 마크 85 배댄 버전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이런 느낌들 재현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봤습니다. 여기 헤드 뒤쪽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와, 요런 거는 또 처음 봅니다. 아이언맨 중에. 그래도 최대한 라이트를 좀 살려줄 수 있는 데는 다 살려놓은 것 같아요. 헤드를 좀 바꿔 끼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목 파츠가 들어가는데 여기다 넣어주고 지금 설명서를 제가 안 보고 하고 있죠? 이 정도 하셨으면 거의 뭐 눈 감고 하셔도. 아, 근데 눈 감으면 더 안 돼. 어? 안 되네? 그냥 들어가나? 어? 이거 그럼 이거 뭐야? 오, 이게 또 매번 또 새롭습니다. 또 그러면은 설명서를 또 봐줘야 됩니다. 아, 빼고 꽂는 거네요. 아, 이게 하나. 이 안에 오! 같은 듯 다른 느낌의 두 쌍의 또 링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경사가 진 곳은 아이언맨의 헬멧이 들어가는 거고 언마스크헤드는 조금 더 채워진 느낌으로 마스크 교환은 이런 식으로 그냥 위로 쭉 뜯어줍니다. 쭉 뜯어주면 여기 이제 목 파츠뿐만 아니라 이게 목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헤드만 그냥 꽂으면 앞쪽에 조금 공간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목링도 빼서 파츠 교환을 해주면 됩니다. 조금 더 올라온 느낌의 목링을 꽂아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 이것도 자석으로 붙네? 재질이 연질이어서 빼는 건 조금 힘들겠다. 조금 되게 빡빡하나 그냥 그랬는데 그냥 앞쪽에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탁 붙는 이런 것도 연구 개발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포니의 헤드를 살짝살짝 돌려가면서 꽂아주면 됩니다. 아, 잘생겼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희끗희끗한 부분에서 토니의 마지막 그 모습 보여질 수가 있는 거고 머리가 더 헝클어진 느낌도 조금 있고 그쵸, 원래는 삐져나오는 이런 느낌들까지도 그래도 표현을 해준 것 같고요. 핫토이 특유의 토니 표정이죠. 살짝 미간을 찡그린 토니의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틀 데미지 버전이 그 피 흘리는 그 약간의 그 인상쓴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마크 85의 또 배댄 버전까지 좀 저희가 또 기대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불가사리 파츠라고 하는데 요게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라이트 기믹은 없어 보입니다. 제 손이 좀 굉장히 큰 편인데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크다는 느낌이 드네요. 제가 초반에 네. 컨셉을 받을 때 이게 없었어요. 아, 저는 이걸 그때는... 몰랐다가 나중에 추가되는 걸 알게 됐고 마지막에 막 자료가 몰아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 막 이제 분업이 되는 거죠. 하시면서 뭐 이렇게 조금 혹시나 뭐 좀 트러블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너무 잘해주고요. 역대급으로 진짜 이렇게 잘해주는 파트너는 제가 진짜 만나본 적이 없고 보통 다른 외국 회사들이랑 일하면 말도 안 되는 피드백이 올 때도 있고 되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핫토이는 원하는 대로 다 해 이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아 잘해야겠다. 그쪽에서는 저한테 이제 신뢰를 주는 거잖아요. 믿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죠.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하려면 제대로. 아...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진짜 너무 이렇게 많이 느껴지게 하는 멘트. 부담되실 것 같아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나중에 양산품을 받으시는 분들이 즐겁거든요. 제가 편하고 즐거우면 사람들이 아 이거 뭐야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꼭 올까 봐 약간의 좀 두려움도 좀 있고 아... 하도 모형을 한 지도 오래돼서 악플이나 이런 거에 저는 단련이 많이 돼 있어요. 네. 신경도 안 쓰는데 저도 제가 좋아하는 걸 사 모으잖아요.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받고 실망을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아 나의 밥벌을 위해서 대충 할 수 없다. 아. 저도 뻔히 이제 뭔가 수집할 때 어디 보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이게 여기 보시면 약간 딱 손톱 들어갈 정도의 유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톱으로 딱 열어주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열리게 되고 여기에 건전지를 넣게 되고요. 불가사리처럼 생긴 이 파츠가 똑같이 여기에 꽂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꽂았을 때의 이런 느낌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포징까지 했을 때는 더욱더 멋진 느낌이 날 것 같고 약간 제가 포징을 살짝 해봤어요. 네. 어떻습니까? 뭐 약간 그냥 약간 포징에 부담을 좀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제일 부담스러워요. 사실 와서 뭐 이거 뜯고 뭐 떨어뜨리고 뭐 말하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부담스럽거든요. 포징이 제일 부담스러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설계자가 개체로 서는 게 아니고 이 액션 피규어가 이제 90도까지 다리 올리면서 다리를 펴고 앉을 수가 있는 이런 세상이 왔겠습니까? 네. 초반에 제가 봤을 때보다 점점 가동률이 좀 좋아지는데 계속 고민이 중. 그것 때문에 또 이런 액션 피규어임에도 불구하고 관절들이 덜 거슬릴 때 많이 보이지 않을 때 또 그 네. 묘한 쾌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좀 변태적인 게 관절의 구동 각도를 생각하면 디자인적으로 포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원래 갖고 있는 디자인은 무슨 수를 써더라도 유지해야 된다가 제 모토이기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하죠. 포징의 끝은 그냥 스탠딩이거든요. 액션만 생각하면 뭐 이런 부분 되게 얇게 만들고 막 생략해도 안 보여요. 근데 스탠딩을 하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얘가 갖고 있던 디자인을 저는 죽어도 포기 못하겠고 가동률은 올려야겠고 거의 모든 관절 부분 때문에 고민도 많고 스트레스도 제일 그런 부분 때문에 많아요. 엔드게임에서 항상 봐오던 이런 육각 스탠드에 또 아이언맨 어벤져스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또 스탠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뭐 파츠가 없습니다. 자, 마크 85의 무게 900g이 조금 안 됩니다. 891g 정도. 마크 46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마크 46도 꽤나 묵직한 친구입니다. 902g으로 조금 더 마크 85보다 무겁네요. 마지막에 마크 49 레스큐스트랑 한번 이렇게 포징해서 비교해드리는 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오랜만에. 아, 부부. 설계하실 때 뭔가 에피소드는 없으셨어요? 되게 독특했어요. 아이언맨인데 여성용 으로 만드는 거랑 구조를 너무 비슷하게 하기도 그렇고 작업 난이도가 어려웠다기보다 네. 되게 신선했죠. 이런 부분들이 살짝 이제 약간 만져보시겠어요? 여기랑 비슷한데요? 아 그래요? 느낌 비슷한데요? 아 그래요? 크기 때문에 무게 차이가 그럴 수도 나나? 있어요. 아 조금 차이가 나긴 하죠. 생각보다 되게 날씬해요. 저희가 마스터 파츠 뽑았을 때도 되게 아담했어요. 야 이 정도면 쉽게 일할 수 있지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 팀원들이랑 두 개도 좀 아쉬운 점이라면 두 개 다 액세서리 파츠에는 라이트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요거는 개발해서 조금 들어가면 너무 단가가 많이 올라가나요? 제가 저희 팀원들한테 야 내가 한번 이번에 작도 한번 탈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뭐 따지는 거 없이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고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드는 경우가 이제 제가 막 작두 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양산 가격을 예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올라가 버리잖아요. 맞아요. 제가 작업을 해서 네. 여기다가 뭐 광섬유를 심던 아니면 LED를 막 다 박던 좋을 수는 있어요. 극소수만. 극소수를 위한 소중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디자인하는 입장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는데도 좀 힘들죠, 그게. 저도 왜냐면 영화에서 이게 나왔는데 이거 꼭 해야 돼 싶은데 이걸 하면은 가격이 이렇게 될 것 같은 예상이 드니까 매니저랑 이제 얘기하면서 자제할게.
오케이 이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구매자 입장에서 너무 높아지면 안 되겠다라는 저의 절제가 조금은 들어가고 타협을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죠. 아, 왜 그 생각까지는 못했을까라는 생각은 하네요. 어, 왜 불 넣어주지? 불 들어와야 되는데. 아, 그 액세서리 때도 제가 엄청 얘기했거든요. 마크 50 때도 이거 블레이드에 불 들어와야지 불이 안 들어와. 아, 이게 아쉽네요. 계속 그랬어요. 아쉽네요. 아쉽네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불을 넣어주면 40만 원짜리가 60만 원이 되고 50만 원짜리가 이제 70만 원이 되고 이러면 더 많은 분들에게 부담스러워지 그쵸. 가격 또 그쵸. 많은 분들이 구입을 못하는 피규어가 돼버리니까 약장수 아닙니다. 원래는 오셔서 제작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해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마크 85를 이제 꺼내놓고 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기가 조금 더 고픕니다. 더 많이 듣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핫토이 아이언맨의 설계에 이렇게 협업하시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나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들 또 한번 여쭤보고 재밌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피아님과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